자전거에 우리가 또 빠져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진 스타들이 많은데요. 아, 배경음악을 강력 추천하는 스타는 자전거를 국토 종단까지 했죠. 의지의 사나이 천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하고 싶은 게 또 있대요. 막내까지 조금만 더 크면은 여섯 명이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기엔 산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산 속에 색다른 운동에 심취한 스타가 있습니다. 등산 좋죠. 산길 따라 한참을 올라가 보니 심상치 않은 코스가 느껴지는 사람 발견. 왠지 친근한 몸매와 눈에 익은 헤어스타일. 응? 누구예요? 저 윤택 씨. 아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까지? 자, 일단은 뭐 제가 웃었으니까. 네. 제가 좀 날씬해진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배가 없어졌잖아요, 배가. 그러고 보니 정말 확실히 날씬해졌어요. 산에서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에 오른 지 3년, 그의 운동법은? 그 해가 있잖아요. 네. 해가 있으면 일단은 해를 찔러. 해를 찌르고. 해와 눈을 맞추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오지로 다니는 네. 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네. 아주 잘 만났죠. 그 산 속의 자연인들한테 배웠어요. 산에 잘 어울리시네. 사실 윤택 씨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충격을 받았는데요. 건강을 잃는 게 한순간이다 싶은 거예요. 안 쓰던 근육도 쓰게 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등산을 하면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앞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뒤로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이면 조금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원을 좀 그린다든가. 근데 요거를 하면 실제로 굉장히 좋대요. 근데 진짜로요? 노홍철 씨의 저질 댄스 같은 이 동작, 근데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네요. 보통 이제 두통이 있거나 하면 두피 마사지 네.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좀 이렇게 뜯 때리는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제작진.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도 두피 마사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PD 예. 마음 사로잡은 윤택 표 자연인 운동 저거 은근 중독성이 있다네요. 보기만 해도 호기심 자극하는 신종 레포츠에 도전하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에서 특별한 운동을 소개해주겠다는 스타. 오랜만에 뵈요. 강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몸매도 굉장히 예뻐지면서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 스포츠는 패들보드입니다. 최근 추성훈 씨의 아내 야노시오의 운동법으로 알려진 패들보드 요가. 사실 패들보드는 이미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하는 수상 레포츠로도 유명한데요. 뭐죠? 이제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점점 패들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패들보드죠. 일반 보드와는 달리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는 겁니다. 보드 위에서 하는 요가는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하니까 운동 효과가 더 크다네요. 이렇게 물 위에서 하니까 힐링이 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요가 코어인 것 같아요. 건강한 여름을 위한 스타들의 초특급 운동법,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